텐데. 저 다음 주에 네. 여기서 공연하거든요. 그럼 뭐 그쪽 사정이고요. 아 근데 예. 저 진짜 예. 명수 선생님이라서 네, 왔어요. 네. 뭐라고요? 명수 선생님이라서 왔어요. 아 진짜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알고 제가 저 굉장히 저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음악 아, 네. 어떤 뮤지션으로서도 좋아하고 네. 뭐 인간미라든지 그런 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리는 소문이 흉흉한 소문은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아해요. 감사하고 그리고 네. 또 라인업에 꼭 좀 스텔라장을 모셨으면 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네. 벌써 분위기 몇 분 잠드셨잖아요 지금. 아유 네 아, 이렇게 추운 데서 잠드시면 잠든 거야 동산 거야. 예예. 아, 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지금 그죠? 저 뒤 네. 옆에 이쪽 안으로 그러니까요. 못 들어오는 분들도 뒤에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예. 예. 저 뒤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예. 자 그 우리 스텔라장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몇 개 국어를 하시죠? 할 줄 아는 잘하는 건 세 개인데 네. 이제 막 여섯 개로 알려져 있고 막 그냥 거기다가 스페인어는 이만큼 할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스페니쉬는 하나 좀 하고 네. 이제 소문으로만 이렇게 돼 있지 이제 실체가 없어요. 한 세 개는 잘하고 네. 두 개는 그냥 날타로 하는 거. 세 개 중에 하나는 한국말이에요. 아, 한국말. 그렇게 나는 한국말을 못 하는데 어떡 하죠? 한국말 잘 못 해요. 노력하세요. 진짜 뭐라고요? 아니에요. 노력하라고요. 네. 저는 진짜 30년을 노력했는데도 안 돼요. 저는 프로가 아닌가, 세미 프로예요 아직도. 아, 그게 예. 너무 멋있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광화문에 지금 왠지 여기가 꼭 그 에펠탑 앞에 있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겨울에 에펠탑에 그 전 에펠탑을 안 가봐서 송전탑은 가봤는데. 네. 에펠탑은 안 가봤는데 이거 파리에 가보셨어요? 약간, 파리에서 공부를 하셨죠? 10년 넘게 살았어요. 파리에서 공부를 하셨죠? 거기 학교 네. 나오셨고. 네. 그리고 에펠탑 그 근처에 이런 겨울 분위기는 어때요? 좀 우리 광화문하고 비슷합니까? 여기가 약간 그 샤이오 궁이라고. 뭘 샤요? 그 에펠탑 뷰포인트가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거기 예. 계단이랑 좀 느낌 비슷해요. 아 그래요. 비슷해요. 예, 뭐 이 광화문 이 조명도 멋지게 저
광젤리제. 이게 예. 예, 빛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세계 어디에 내놔도 뭐 이 정도면 뭐 손색 없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예. 그러면은 저 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쪽에 영국하고 저 프랑스 쪽에 많이 오신 거 불어로 네. 한번 불어 주세요. 이렇게 저 좀 인사 아. 인사 말씀 광화문에 오셔서 감사하고 아, bonjour. 저, 예. 네. Bonjour, bienvenue à la place de Gwanghwamun. Et je suis très heureuse de passer du temps avec vous en ce décembre. Il fait très froid, mais j'espère que vous allez passer un très bonne nuit avec nous. 너 지금 못 알아듣는다. 네 맘대로 한 거지. 좋은 말씀 알아듣셨어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 오늘 이렇게 광화문에 오신 걸 환영하고 예.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은 저 불어 됐고 이제 스페인어 돼요? 스페인어요? 조금만 해주세요. 아, 예. 세뇨리타. 아, 세뇨리타. 아, 세뇨리타. 세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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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뇨라. pasamos un buen tiempo en, juntos. 뭘 자꾸 말을 빠빠 이런 걸 듣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스텔라 장이 예, 왠지 좀. 왜 그러세요? 아니, 저 원래 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뭘 하시려고요? 그 박명수 최고의 개그맨이다. 네. 그리고 라디오 쇼 들어달라를 불어로 해라. 아니요. 제가 오늘 그래요? 와서 해보니까 저는 최고가 아니었어요. 왜요? 예, 그냥 저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최고예요. 그래요? 네, 그죠? 이분들이 좀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지 저는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가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달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박명수 수수가 최고다? 박명수의 라디오쇼가 최고다? 그런 말을 좀 멋지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Monsieur Myeongsu Park est le meilleur comédien de la Corée du Sud et la radio show est la meilleure émission de radio de la Corée du Sud.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저 알아듣는 분들이 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방송은 뭐 아무튼 저 또 이렇게 저 혹시 또 프랑스와 관련된 분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불어권 또 그쪽에 계시면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그런 소개 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스텔라장 노래 중에 뭐 앞에 들었던 노래도 좋아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네. 우리 어떤 그 우리 서민의 혹은 우리 저 직장인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든 그런 멋진 노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혹시 그 노래가 오늘 가능할지. 네, 월급은 통장에 스칠 뿐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를 두고 멀리 가 가난한 내 마음
손꼽아 기다려 한 달에 한 번 그댈 보는 날 가난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줘 눈 깜짝하면 사라지지 마 이렇게 눈을 맞으면서 부르는 월급은 통장에서 7분은 처음인데요. 약간 이 내리는 눈이 약간 월급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한 곡 더 남겨두고 있는데요. 월급은 통장에서 7분에서는 약간 이렇게 무대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약간 몸을 좀 덮일 수 있었는데 이건 제가 가만히 서서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좀 따뜻한 열기를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이렇게 다시 좀 2년 전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람몽 레바게트 파리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